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강조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잡혀가서 그들이 포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돌아올 때, 그리고 그 이후 이때를 겨냥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예언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4주, 5주쯤 됐을지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고레스 왕, 내가 기름 부은 자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억날 겁니다. 고레스는 이방 나라의 이방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그들을 본토로 돌아가라고 하는 귀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이 바사왕 고레스예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배하고 다스릴 때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아가라 하면서 그 대목부터 이제 지금 계속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건 아직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이 말씀의 시기에도 여전히 아직 포로로 잡혀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심 내용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출현인데, 메시아의 구원사역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세상 전체 어떤 사람이 고난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도 고난 싫어하시고요, 나도 고난 싫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자. 주님의 고난, 우리가 이 주님의 고난을 본받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참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편하게 믿을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받았던 근원의 고난을 우리도 그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멸시당하지요. 여러분, 이 믿음 자체가 우리는 바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제가 아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 채우라는 거예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바로 가질 수가 없어요. 메시아 출현에 대한 약속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신구약 그 중간지대 때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거의 하나같이 메시아를 정치적 해방자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해방이 됐고, 그래서 정치적 메시아로서 출현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귀한 나라가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사실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 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하기는커녕 매갈이 없고 휘발이 없고 뭐 어떻게 보면 비실비실하는 것 같고 그래 열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목표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소리소리 지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예수님 지지하지 않겠다, 따라가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욕되게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못 미쳤고 기대에 어긋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고 인간의 욕구를 채우고 그리고 인간의 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목적 달성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해방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위해 구원자로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고난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바로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본문을 일컬어 말하기를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라 전도자 이사야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매튜 헨리는 이건 예언자 이사야가 아니고 복음 전도자 이사야다. 그러니까 전도자 이사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우리는 죄, 허물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와 허물을 우리가 지고 그것 때문에 멸망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굿뉴스, 복된 소리,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고난받는 메시아, 이는 구약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사역을 되새기게 합니다. 이전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어떤 그리스도냐, 연한 순, 힘도 없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그거 뭐 얼마나 약하겠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 3절에서는 멸시받고 실어버림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앞으로 출현할 텐데 그 출현하는 메시아의 모습, 얼마나 나약하고 빈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눈길을 줄 수 없는 이런 존재로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고 허망합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생각을 가진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갖고 권세를 갖고 불의를 다 심판하고 악을 다 몰아내고 잘못된 정권도 고치고 막 이런 메시아로 오기를 바랬는데 실제 예수는 오는 모습이 너무 볼품없고 너무 나약하고 너무 초라하게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실어버림을 당하고
오늘 믿지 않는 자들, 또 교회를 공격하는 안티들이 교회에 대해서 역겹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는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는 예수, 그 그리스도는 그가 당할 고초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고초를 이겨낼 만한 어떤 위풍당당한 권세도 힘도 없는 연약한 자로 오시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약 8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 800년 후에 실제 예수님이 말구육간에 어린아이 힘없이 있을 것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그러면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시절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고 공격을 받았고 모함을 들었고 뭐 얼마나 그 수모를 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기 이사야 53장에 예언됐던 이 예언이 약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 예언대로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매갈이 없고 심할이 없이 와야 되나? 속상하지 않아요? 열받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그렇게 힘없이 능력도 없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왔을까 하는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반대로 막강한 힘을 과시하는 이런 분들은 올 수 없었을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하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비틀비틀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을 얼른 가지고 와서 대신 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비틀거리던 우리가 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양시켜버리고 나니까 홀가분해진 거예요. 아주 가벼워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께서 고난받으신 이유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또 4절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질고는 질병을 대신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병을 대신 주님이 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들, 육체가 약한 분들, 여기 말씀대로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하는 이 고통, 이 질고, 질병을 예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이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갖고 다녀요. 와가지고 맡겼다고 얘기했다가 도로 찾아가고, 맡겼다고 얘기하면서 도로 찾아가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을 주님이 대신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슬픔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비록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당시에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해도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져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고난당하셨는데 그게 마치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십자가상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 이거 다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고 명백하게 메시아가 고난받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 그분의 십자가의 고초를 겪으시면서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에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친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가지고 무거워서 비틀거리던 그 모든 짐들을 그걸 얼른 뺏어다가 그 아들 예수에게 담당시켜 치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의 무거운 짐, 바로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의 짐보따리를 그리스도에게 대신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워서 각종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비틀비틀하고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짐을 얼른 갖다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짐을 지우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에게 인류의 이 죄의 짐들, 무거운 짐보따리 이걸 갖다 지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한 인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현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지금 저 예수는 자기 과실로 인하여 자기 잘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렸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희롱을 받고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들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에. 그거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온갖 수욕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져주셨습니다. 대신 져주셨습니다. 사악한 인간들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도 그리스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해요.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아주 사악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이요, 여러분의 죄 때문이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십자가 지고 고통받으며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우리도 주님처럼 이 웃을 위해 멸시와 천대받는 자리에 기꺼이 내려설 줄 아는 자들이 되어봅시다. 주님은 그분이 원래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낮아지셨어요. 애매히 고난받으시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았어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원통함을 토로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요? 불쾌하지요? 보완받고 정말 속 터지죠? 그럴지라도 애매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했을 때 참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우리한테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취를 남긴 그 자취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따라. 두 번째,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때의 모습을 잔잔히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의 묘사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곤욕, 곤욕은 육체적 학대로서 정복자가 전쟁에 패한 자들을 노예로 삼아서 아주 모질게 학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신문은 법정에서 강압적 분위기 가운데서 조사받는 걸 신문이라고 해요. 주님은 학대와 멸시뿐 아니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산헤드린 공회에서 수차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의 무죄와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사형을 당하면서까지도 당신의 입장을 주장하거나 대적자들을 비방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잠잠히 참으시면서 구원사역에,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구원사역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드렸어요. 끝까지 참으면서.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애매한 일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함을 받고 이럴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내가 입닫고 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면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면서 참으신 이 모습, 고난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는 못 참지요. 입을 떠벌리고 난리를 치지요. 아직도 모른 겁니다. 아직도 덜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주님의 온유하고 순종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비록 나의 행실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너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지 맙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때로는 자신의 요구도 양보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기까지 잠잠하게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몸을 맡기고 그리고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셨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때문에 대적들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멸시와 천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유익을 위해 우리는 참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내려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자기를 극복하고 참으려면 나라는 자아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다.
이쯤 돼야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옛 구습과 본성이 살아가지고 파르르거리고 팔딱거리고 아직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다니요. 내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그렇게 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라는 자아를 죽이고 이제는 내 속에 오신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기를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초보 단계, 뭐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는커녕 예수님이 죽어라 그러니까 나는 싫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지금 서로 예수님하고 옥신각신하는 단계 아닙니까? 오늘 진정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이 되면 늘 주님 뜻이 앞서게 되고 주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주님 말씀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일진데 주님의 명령일진데는 노가 아니고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노맨이 아니고 아멘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말로만 아니오가 아니라 예만 있는 성도 백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어른들이요 얼마나 속임수가 많은지 어린애만 또 못해요. 어린애만 또. 어제도 이남원 장로님네 결혼식에 그 집 큰 손녀 얘 이름이 이솜이라는 이름이에요. 솜. 둘째 아이는 설이고 외자인데 그 솜이야. 자기 집에서도 한 사람씩 전도해 내 집을 채우라 손을 들면서 막 이거 구호를 외치고 어제 예식장에서도 목사님 보더니 또 자기도 그거 하는 거야. 한 사람씩 이거 그러면서 아니 오늘 없고 얘만 있는 성. 그런데 이 아주 오염된 심령을 가진 어른들이 순전치 않아 가지고 입만 가지고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삶에 실천하지도 않아요. 다 위선과 가시,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가짜들. 가짜가 되면 우리 천국 못 가요. 천국 가려면 진짜야 가는 거지. 지금은 사람 속일 수 있어요.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성도 다 눈 속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국물도 없어요. 절대 안 통해요. 절대 안 통해요. 그때는 양과 염소를 다 갈라요. 알곡과 축정이 다 갈라요. 진짜와 가짜 다 갈라요. 그래서 키질한다고 그랬잖아요. 키질. 키질. 그래서 알곡과 축적을 다 갈라낸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다 진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곡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곡 성도. 그래서 내 주장, 내 버릇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멸시천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세상 떠날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을 받는다고요. 영광을. 고집부리고 불순종하고 안 믿고 이런 자들은 저 지옥의 무정행 형벌 속에 유황불 속에 다 들어간다고요. 야, 그때 짜릿할 것 같아. 그렇게 예수 믿으라도 말 안 듣고 고집 부리고 고집불통하다가
재고집 재채 때문에 결국 지옥의 형벌 그 유황불에 들어가서 막 지글지글대다 아부성 치면서 뜨거워 죽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꼬라지. 참 그거 안타까워서 어떻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봐줘야 되나요? 성경대로 보면 누가복음에서 아마 볼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보죠. 그 부자가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아우성치다 이렇게 보니까 자기 대문에서 문전걸씨 가던 거지 나사로를 보죠. 그래서 제발 물 좀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손끝에 내 혀 좀 써늘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과 그곳은 왕래하는 곳이 아니다. 왕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천당 갔다 지옥 갔다 냉탕 갔다 온탕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심판 때 우리는 영광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황금보석 꾸민 집으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셨고 우리 때문에 버림을 당하셨지만 결국 그분은 믿는 성도들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영광의 자리로 회복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강한 자나 존귀한 자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 은총을 입은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총을 입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그 아주 막강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자가 됐다는 거고 존귀한 자는 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취득하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게 되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니 우리는 천박한 자가 아니라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강하고 존귀한 신약의 성도들과 더불어 하늘 영광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성도들 위에 왕노로 타시게 되셨습니다. 바로 멸시와 천대를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스스로 존귀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자초하셨지만 아니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쓰임받았지만 결국은 그는 존귀한 보좌를 다시 찾게 됐고 존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영광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에요. 실로 고난을 통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한 진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영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이 잠시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광에 이를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운동선수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성이 없는 귀신은 자발머리 없는 귀신은 찬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 사람들이 귀신 앞에 청수 떠놓고 빌잖아요. 그런데 이 자발머리 진득함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는 귀신은 찬물 한 그릇도 못 얻어먹는다는 거예요.
좀 진득함하고 좀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이래도 저래도 우직하게 꿋꿋하게 나가는 이런 멋이 좀 있어요. 해똑해똑 해가지고 자발머리가 없어서 얼마나 촐랑거리는지 이건 믿음도 지킬 수 없고 존귀한 자가 될 수도 없고 좀 뭔가 믿음에 그 무게가 있어서 우직해야 된다. 우직해야 된다. 바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이웃을 생각하고 그들의 짐을 나눠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날이 갈수록 팽배해가는 교회 안의 이기주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지금 교회 안의 이기주의자들,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 거룩한 공동체들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바쁘고 다른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아랑곳하지도 않아요. 이게 현대판 교회들의 아주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모분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당하는 능욕을 얼마나 감수하고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얼마나 여러분은 감내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지고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멸시천대입니다. 수욕입니다. 핍박입니다. 조롱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것은 다른 사명도 있지만 주님 따라가려면 그런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위협과 이런 것들을 감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산다. 낮추면 높아진다. 너희가 섬겨주면 섬김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 모두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자랑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과 영광을 위해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